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낙선한 민주당의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부산시당의 주요 당직을 맡아 재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지방권력 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취임 100일 성과를 홍보하며 일찍부터 지지세 굳히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패 이후 민주당 부산시당은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서운숙 전 부산진구청장이 시당 위원장에 당선됐고 김철원 전 영도구청장이 오륙도 연구소장, 최형욱 전 동구청장이 수석 대변인에 선임됐습니다. 또 김삼수 전 시의원이 대변인에, 손영구 전 시의원은 정책센터장에 임명되는 등 지난 지선에서 낙선한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대거 시당의 주요 당직을 맡았습니다. 다음 총선 또는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이들은 일찍부터 국민의힘 정부와 부산시 현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렇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여기에 부산의 현안들이 계속적으로 자초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4년 만에 지방권력 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 홍보에 나서며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내후년 총선에서 다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지세 이탈 최소화에 애쓰는 모습입니다. 배려와 존중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 동의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갈등 없이 역대 가장 화합적인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희비가 걸린 지역 정치권.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재빨리 전력을 가다듬고 경쟁에 나서면서 차기 총선의 열기도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